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산 두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면 민둥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높이가 1118m인 것입니다. 이 산은 정상 주변에 나무가 없습니다. 숲도 없습니다. 억새풀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억새풀 축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민둥산, 나무가 없다, 숲이 없다, 그래서 민둥산입니다. 또 한 산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효도관광에 다녀온 하담숲. 우리 어른들은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했던 그 산. 그러나 이 산은 41만 평에 각종 나무와 꽃들을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풍나무, 자작나무, 벚나무, 수련, 진달래. 목사님 다 봤습니까? 아, 저도 어른들 때문에 그냥 모노레일만 타고 내려왔다가 그냥 보지는 못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숲이 우거져 있고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참 역동적인 숲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산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두 산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산은 민둥산 같은 산입니다.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풍성함도 없습니다. 생명력도 없습니다. 곤고한 산입니다. 그 산 이름을 성경은 에발산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산은 하담숲 같은 산입니다. 에발산 반대편에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이 에발산이나 그리심산은 모두 다 세겜이라는 땅에 있습니다.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 같이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그리심산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숲이 우거져 있고 축복과 풍요의 산이라고 표현하며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심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산들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쟁에서 여호수아 8장에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같으면 풍요의 산에서 제단 쌓고 싶어요. 아니면은 풀 한 포기 없는 산에서 땡볕 다 맞으면서 제단 쌓고 싶어요.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게 나와요. 그리심산에다 제단을 안 쌓아요. 어디다 쌓냐 봤더니 에발산입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왜 아이성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 두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오늘 그 한 가지를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나눌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뭘 쌓고 있어요? 자, 이게 이상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한 이유가 뭐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해봤고 여러 주석책이나 또 강의 설교집을 뒤져봤습니다.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태가 에발산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땅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어요? 자기들이 다 정복했습니까? 현지는 교육 아이성 정도라는 것입니다. 풍부한 자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하신 것은 이제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에발산 같은 공동체이지만 장차 너희들은 그리심산 같은 공동체로 바뀔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발산 같은 교회를 그리심산 같은 교회로 바꿔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 에발산 같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풀 한 포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풍성함도 없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또한 그리심산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심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심산 같은 인생이 됩니다. 교회 선택 잘하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실체와 앞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보고서와 같은 책이 나왔습니다. 두 권의 책인데 제가 읽은 책은 두 번째 책입니다. 2040, 2040, 2020, 2040, 이게 이제 첫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입니다. 최윤식 씨라는 미래학자가 미래를 연구하면서 한국교회를 진단한 책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건 한국교회 안에 지금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책입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해결책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학자가 미래를 전망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첫째, 한국교회는 선방하면 정체다. 선방이란 말은 어느 정도 잘 되면 정체 정도지 그 이상은 어렵다는 거예요. 둘째,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한국교회는 심각한 재정위기가 올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적으로 쉽지 않아요. 경제가 힘든다는 말은 성도들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힘든다는 말은 교회도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더 큰 문제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교회들마다 무분별하게 교회 건축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십자가만 꽂히면 교회가 됐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요, 교회를 크게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렸어요. 네? 아멘. 뭐 아멘까지는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교회를 너무 무분별하게 건축해왔다는 것이 이분의 진단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지었냐 했더니 교회가 돈이 있어서 지은 것도 아니에요. 은행 빚을 내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책에서 말하기를 한국교회 연체율이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한 연체율이 5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181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시작이에요. 2013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넘어가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에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잘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심상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여러분 그 안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2013년부터 312건으로 늘어서 자그마치 경매로 넘어간 교회가 70%가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단체 전체 경매율, 경매물이 자 불교, 이슬람, 카톨릭, 한국교회 안에 이 모든 경매물 중에서 교회 건물이 80%가 늘어났습니다. 이 최훈식 씨는 전망합니다. 2028년, 지금 말고요. 앞으로 2028년 한국교회는 경제 침체, 우리나라가 경제가 침체된 것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재정적으로 침몰해갈 것이다. 한국교회가요. 2030년부터는 한국, 자 이게 좀 무거운 얘기지만 좀 바로 좀 알아야 됩니다. 한국 2030년부터 지금 2016년이잖아요. 15년 이후에 한국교회는 부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한국교회가 이자를 갚지 못해서 부도가 일어나는데 이건 마치 도미노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형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에발산교회로 가는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에발산교회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성함이 사라지고 생명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교회, 지금 한국교회 현상이 서구교회, 미국교회가 이미 다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무분별하게 교회를 짓거나 이런 현상들이. 이미 서구교회는 이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유럽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였는데 오늘은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교회였는데 오늘은 술집과 극장으로 바뀐 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판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나이트클럽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지금 유럽과 서구에 생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에발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역동성을 잃고 생명력을 잃고 침몰해가는 이 현실에 가슴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또 살아가는 이 현실에 통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는 건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빚을 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의 멘토이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황성철 교수님이 나는 늘 긴장해요. 설교할 때마다. 어디 앉아 계실까 봐. 몇 번 지난번 스승이 날 때도 제가 꽃을 보내드렸는데 한 교수님이 내가 갈 거예요. 겁이 나요. 언제 올까 봐. 이분은 총신대학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 일반대학원에서 목회학에 대해서 전공하시고 그걸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자네 목회 어떻게 하려고 그래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교회 건축에 대한 이 목사님의 신랄한 조언을 하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건축을 할 때 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목사님 혼자 장로님들끼리만 결정나는 사항이 아니라 대다수 교인들이 다 같이 동의할 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두 번째, 건축의 시기는 빚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헌금이 다 모아진 다음에 해라 그런 얘기예요. 셋째,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으로는 건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책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성물이 세상 은행의 이자로 지출되는 것은 제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현금의 성경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
넷째, 교회 건축이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에 필요에 얼마만큼 부합하는가를 보고 결정하라. 이것은 이제는 예전같이 교회 건축을 할 때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빚을 내며 교회 건축하는 것은 아직도 한국교회가 장밋빛 미래라는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전히 한국교회가 십자가만 꽂으면 되는 그런 시대에 교회만 섬기면 은행 이자까지 갚아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건 목회자가 바로 분별해야 될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빚을 내며 교회 건축을 고집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요, 한국교회는 애발산교로 흘러갈 전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은 참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저 역시 위에 네 가지를 고려해서 교회 건축이 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 네 가지를 꼭 고려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 건축하지 말자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에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빚내서는요. 여러분이 드린 그 귀한 예물을 영원 구원을 했어야지 이자 감됐으면 되겠습니까? 기독교 저명 변증학자 필립 얀 씨가 작년에 우리나라를 시월에 내한했습니다. 필립 얀 씨는 대단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분이 내한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국민일보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일보 신문에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태가 계속 가면 큰일 난다 그럽니다. 한국교회가 변혁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텅 빈 유물, 절 박물관 교회가 될 거라고 진단합니다. 국내의 평가는 한국교회는 지금 애발산 교회로 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한국교회를 보러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발산교회가 아니라 그리심산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그리심산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그리심산교회가 되어야지 축복이 넘치고 역동적이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시편 65편 4절은 말하잖아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애발산 교회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한국교회 상황에서 애발산 교회 상태로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모든 진단은 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애발산 교회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했던 그 모든 행동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산 교회로 세워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대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에 뛰었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이런 한국교회의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제 마음에 막 전해왔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특별 명령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로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그만인 것은 아니다. 셋째, 제자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 본받기 위한 규율을 있어야 한다. 넷째, 주님은 이 훈련을 어디다 부탁했냐면 교회에 부탁했다. 사도들은 이 훈련을 교회의 사명의 가장 핵심적 부분으로 이해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의 일이 바로 뭐냐면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하나의 목회 방법이 아니다. 여러 목회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제자 훈련은 목회의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일꾼을 세우라 그럽니다. 내가 이것을 디모데후서 4장 6절 깨우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훈련을 통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성철 교수님도 그의 책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선출 후 훈련은 권장할 바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먼저 훈련이 된 사람을 재직으로 세워야 한다는 얘기.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뭐라 얘기한 줄 아십니까? 훈련을 싫어해요.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편안한 교회를 원해요. 편안한 교회. 제자 훈련 안 해도 되는 교회.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막 월반을 원해요. 바로 막 여기 저 앞에 또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 나는 바로 월반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막 있어요. 목회자도 우리 교회는 설교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설교만 잘해도 은혜가 돼서요, 성도들이 모여와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씀으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설교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끼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설교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 제자를 세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교회가 이 부분을 관과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를 자꾸 세워버리면요. 목사가 원하는 교회도 안 돼요. 성도가 원하는 교회도 안 돼요. 편안한 교회 자꾸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야 그리심산 교회가 되고 그리심산 교회가 돼야 결국 성도들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요. 교회는 반드시 힘을 잃게 됩니다. 성도는 힘없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교회의 크기요? 편안한 교회요? 이동성장이요? 거기에 집중하면요. 교회는 한국교회는요. 그리심산 교회로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최은숙 씨는 그의 책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혼란의 출발은 영적 침체이다. 기복주의 신앙, 물질만능주의, 침체된 기도, 훈련의 부재. 그저 편안한 대형교회부터 다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는 설교만 자꾸 합니다. 혼란의 부재. 가로 열고 부흥의 중심의 교회. 침체에 빠지니까 부흥회를 통해 자꾸 세우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안정지향적 교회를 만들어가고 합니다. 최훈식 씨의 얘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성도들이 원하는 안정적 교회예요. 편안한 교회를 자꾸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정이란 기존에 있는 떡덩이, 은혜 덩어리 서로 나눠먹고 사는 전락하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고 나랑 뭔 상관이야 자꾸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교회를 세워가야 그 세운 일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형통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이 안정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편안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소멸하게 만든다. 성도들의 영성도 침체한다. 자꾸 편안한 교회를 만들어가면 성도들의 영성이 약해져요. 자, 보세요. 어항 속에 있는 고기는요, 에버랜드에 있는 사자는요, 우리 안에 사자예요. 나가면 고기 한 마리 못 잡아먹어요. 편안하면요. 그러나 야생에서 사람들은요, 훈련받은 것, 이겨냅니다. 세상에 이기는 힘 없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고난만 있으면 죽는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인생 끊겠다고. 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믿는 교회, 교인들. 자기가 생각한 교회를 계속 얘기해요. 목사님한테도 나는 교회가 이러면 좋겠다. 다리까지 떨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왜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소견 내에 오른 대로 교회를 세워. 자기가 왕인 교인입니다. 지금 최윤식 씨가 말하는 거 이게요. 무기력하고 무능한 교인들만 대량 생산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고 집중 투자했다. 그래서 오히려 과도한 부채가 생겼다. 깊이 있는 영성을 무시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수평이동, 예배당 건축, 편안한 교회를 만들려고 집중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자, 교회 건축하는 교회들 보세요. 또 수평이 당하는 교회들 보세요. 편안한 교회들 보세요. 영원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아요. 훈련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죄송해요. 이렇게는 아닌데. 훈련을 통해 믿음의 집중과 성장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교회가 자꾸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텅 빈 유물의 교회가 될 거라는 것이 바로 최윤식 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학자들의 진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 훈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훈련 받는 건 불편해요. 맞잖아요. 제자 훈련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네, 불편한데 저렇게 말한 분들은 안 받는 분들이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자 훈련은 불편해요. 하지만요. 훈련은 미래를 편안하게 만들어요. 유영만 씨는 그의 심리학 책에서 말합니다. 오늘의 작은 불편을 견디는 것이 내일의 시작을 편안하게 만든다. 군인이 훈련을 불편하다고 훈련받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훈련은 불편해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입니다. 오늘의 교회 이재원 목사도 교회는 군함이라고 그랬고, 이 땅의 교회는 조직신앙이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전투적 교회라는 얘기로 표현합니다. 전투적 교회란 말은 교회는 군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싸움터입니다. 나가보세요. 고난 그리고 사랑관계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 안 받고 성도들이 와갖고 훈련 없이 나가면요.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삶의 현장에서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는 확신반을 시작하지만, 참 감사한 건 확신반의 대상은 세 가족이나 해피코스 게스트고, 거기다가 제가 한 가지 허용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누구냐면 셀 리더들입니다. 돕겠다는. 근데 이번에 셀 리더들이 자기 게스트와 함께 들어오는 셀 리더들이 많아요. 뭐, 안 들어오는 셀 리더도 있지만, 네. 불편하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두 번 세워. 어떤 분은요, 수련 분들 중에서 제자 훈련 다시 받아야지. 아, 못해요. 막 이러는 분도 있는데. 열심히 또 몇 번을 듣는 분들도 계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발산 교회를 그리심산 교회로 바꿔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비전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형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에발산 교회의 재단을 우리 보고 쌓으라 그랬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이 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92편 12, 13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종렬마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형장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한다. 심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비전에 하나 되고 훈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불편해도 같이 동역하고 동참하라는 의미예요. 그런 성도가 번성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교회? 성경적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로 세우고 싶습니다. 성장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대에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늦더라도 자 보세요. 우리 해피코스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더뎌요. 늦어요. 근데 늦더라도 바르게 가고 싶어요. 바르게. 성과주의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위기 속에서 있는 한국교회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번 주부터 전도 양육 컨퍼런스로 전국을 갈 겁니다. 먼 거리를 운전하는 거 진짜 보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에 동참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리심산 교회로 바꿀 것입니다. 숲이 우거지고 아멘, 축복이 넘치고 할렐루야, 열매가 넘치고 형통이 넘치는 그리심산 교회로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단은 우리가 쌓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멀리서 구경하지 마시고 복음 앞에 함께 하시고 비전 앞에 하나가 되시고 훈련 앞에 동역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동참하는 사람에게, 동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도 교회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방전도, 관계전도를 통해 해피코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례주고 있죠. 등록수보다는 한 사람을 구원하여 세례주는 예수님의 명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들은 말을 할 때, 다른 교회 말할 때, 신문 볼 때도 뭐 볼 때도 아우 저게 갑자기 막 교회 짓고 나니 부흥됐다. 자, 좋은 증상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생각들을 잘 바로 하셔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전 성도들이 비전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묵묵히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전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해피코스 수료식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로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100여 명의 스태프들은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데 도와왔습니다. 저는 스태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게스트들의 고백들은 저를 벅차게 합니다. 어떤 분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으로 행복해졌대요. 어제 우리 위로해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직장을 보냈는데 직장 오기 전에는 정말 좀 3부 때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분이 올 거니까. 정말 뭐 회사 일도 못하고 막 속도 썩이고 뭐 우울하고 그랬는데 해피코스 8주 하는 동안에 식당 아줌마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식당 아줌마 입에서 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청년인데 애가 바뀌었대요. 해피코스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외로움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진대요. 지금은요. 어떤 분은 불안 속에 있었는데 담대함이 생겼대요. 어떤 분은 힘들고 지쳤는데 이제는 웃음과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또 해피하시면서 시작하면서 두 명의 게스트가 매주 저한테 기도받아 온 게스트들이 있었어요. 두 명이요. 한 분은 어제 잠깐 들었더니 병원에 그렇게 갔는데도 임신이 안 돼요. 근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임신이 됐대요. 뭐 권목사가 능력 있다고 이선이 무슨 삼신할미 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가니까 기뻐하신 거예요. 대문이, 그럼 그 집은 지금 뭐가 됐어요? 진짜 해피코스가 됐어요. 해가 생겼대요. 의사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이. 한 분은 아토피병이 있었는데 8주 내내 기도를 와서 8주인지 한 6주부터 계속 기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은 여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생명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해. 부흥이 한다고 되겠어요? 그동안 해피코스와 새가족 가정을 담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말씀을 전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부족하기보다 주님이 부족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고 이은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윤식 씨는 그의 책에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한국교회는 암흑의 전조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10년을 그는 말하기를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골든타임이란 말은 한국교회를 살릴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만약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와 같은 관광지가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복음 본질의 회복이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면 교회는 그리심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 비전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고 단결하는 교회, 훈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은 이 일에 멀리 있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네,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또 이런 교회가 되고 있음을 저는 감사합니다.